사이코 남매의 어머니 그레이브스 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그녀는 앤드류와 애슐리의 어머니로 외모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지만 어머니라는 인간이 자녀들 못지않게 파찬났습니다. 이 게임 첫장부터 오염된 물을 마셨다는 이유로 남매를 버리고 튀었습니다. 심지어 연락도 안 받겠다고 선언해 남매와 절연하죠. 남매의 사망진단서가 있는 모습을 보면 아마 의료보험으로 돈을 딴 것 같네요. 기껏 자녀들과 다시 만나고는 한다는 말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였습니다. 이게 참 어머니인지 악마인지... 게다가 애슐리는 부모님께 방치당하시피 자라서 앤드류가 직접 키워야 했던 걸 보면 두 남매 모두 부모님을 좋게 볼 리가 없죠. 남매가 사이코패스가 돼버린 건 아마 부모님의 영향이 클 겁니다. 그렇게 부모님은 남매에게 묶이게 되고 예지몽을 꾸기 위한 재물도 바쳐져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. 참고로 부인은 너무 뽕냥대는 애슐리를 보고 앤드류에게 동생하고 떡치냐고 물어보는데 표정 썩은 거 봐. 근데 오히려 좋아.